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어입니다. 오늘 아주 편안한. 진짜입니다. 야, 네 밑에 얼굴 나온다. 아, 나오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팝뿌리의 주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장도 평소에 입고 있는 옷 그대로예요. 진열이가 허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네, 무조건 누워 있습니다. 안 쪼가서 그래야지. 최근에 남들 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거나 배운 점은 개인기의 중요성을 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성대모사. 국내 최초 누워서 개인기를 한번 해봐.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선생님 아세요? 센 걸로 해주시는 거죠? 아니, 이기영. 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네. 뭔데? 드라마 자이언트 그 범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 고등학교 때. 야, 그거 너무 옛날인데 우리 학창 시절에 나온 건데. 아주 유명한 악역 맡아주신 정보석. 아, 주얼리정. 주얼리정. 이강모. 선생님 아니에요? 주얼리정으로 기영이 한번 불러주세요. 이기영. 선생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이강모. 아니. 우와. 아, 네. 이게 그 유명한 병실 튜브입니까? 요양 중인 진열입니다. 진짜. 와, 방송이고 먹을 다 떠나서 너무 편해요. 이런 유튜버가 어디 있어요, 진짜. 세상에 이런 유튜버는 없어요. 편집하지 마라. 우리가 편집하지 마. 니 편집하지 마. 오빠다 핫베이크 콘소메 치킨이 어제 올라왔거든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또 실시간으로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 핫베이크가 영상이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아주 잘 나왔어요. 오. 크게 될 유튜버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게 배대시던데. 전 크게 될 유튜버가 아닌가 봐요. 난 쌍욕만 달리고, 나는 악플만 달리고. 먹는데 좀 조용히 좀 하고 먹어라. 아, 근데 어떻게 조용히 하니? 아니, 리뷰 때 리뷰 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하니? 먹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뷰입니다. 일본 리뷰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봐, 내가 또 그새 구독자 한 명이 올랐어. 그래. 이게 우리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메뉴. 아, 저는 카레고요. 저는 짜장입니다. 메추리 장조림. 오징어 젓갈. 깻잎.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건 돌자반이지. 와우, 가난한 자취생 치고는 거의 뭐 금수저 부럽지 않은 식단이에요. 조금은 부럽긴 합니다. 아, 밥이 누룽지인데? 나도 올려야지. 이렇게 먹는 거? 아우, 난 너무 신박한데. 아, 다 먹었다. 옴뇸뇸뇸뇸뇸. 만화라도 보러 갈까? 만화카페 이런데? 응. 여기 오고 가면서 만화카페를 좀 많이 봤어요. 봤어. 괜찮은데? 한 가가지고 시원하니까 집은 좀 덥거든요. 네, 절대 뭐 분량 뽑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분량이 많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해주신 하이큐를 한번 1편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는 재밌는데 이 영상이 재밌을 거예요. 히나타 쇼요. 남자 주인공 같아요. 코트 위에 제왕 카게야마 토마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그 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1권을 다 읽었어요. 아, 겁나 빨리 읽었어. 3권을 봤어. 나 한 권 읽는 동안 3권 읽었어. 액션씬이 되게 많아가지고 금방 스포츠, 그다음에 소년 만화 이런 것들이 접목돼가지고 아주 상남자인 저의 가슴이 뜨겁게 만드네요. 다음에 만화 카페 올 때 2권을 읽는 걸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심심할 수 있는 저희의 라이프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카페 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이 이상은 안 되는 건 우린 우리야. 뭘 해도 다 할 게 없어.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팝뿌리의 까고 진짜 진열이었습니다. 아리고.